말투 흉내내고. 이게 여배우들의 눈물이 있네. 되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기분 나빠요, 사실. 나쁘겠죠. 정말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빴구나. 굉장히 나빴죠. 근데 또 그거 보면은 또 기분 나쁜 척 하면 안 되죠. 쿨하게 돼. 쿨하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막 더 굶고. 그렇죠, 네. 야. 나라고 속도 없고 눈치도 없는 줄 아느냐. 어머, 어머. 아, 지금 아침이 밝아오는데 이게 깜빡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아마 연기를 하시면 연기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이게 이 토크쇼가 어느 면에서는 자신감을 많이 갖게 해요. 담력 키우는 데는 짱이에요. 네. 토크쇼. 아니 이봐요. 우리가 목숨 드는 프로에서 담력이라고 키워간다고요? 아니 무슨 말씀을 소소하게 하십니까? 저희는 여기에 사안에 걸었어요. 과외 선생님들한테도 연기를 좀 배웠을 거 아닙니까? 네.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아 사실은 학교, 대학교 강사님한테 되게 배우고 싶어가지고 부탁을 드렸어요. 네. 근데 연기를 처음에 되게 잘 가르쳐주셨어요. 뭐, 이 대사를 좀 이렇게 재밌게 쳐봐. 이렇게 이런 정도로 가르쳐주는 연기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네. 일단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 아하. 너 내면을 들여다보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봐. 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막 혼란이 이렇게 막 고민을 하던 차에 근데 그분이 이제 투잡을 하고 보험도 함께 팔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본의 아니게 연기 선생님한테 보험을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좀 손해를 두 개를 했는데 하나 손해를 좀 보고 해지를 하고 하나만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어요. 아픈. 내가 처음 들어봅니다. 연기 배우려고 보험 들었다는 거. 네. 보니까 눈매겨운 네, 사연이죠. 근데 연기에는 되게 도움이 됐겠어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살고 확 알았죠. 아, 아무나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네. 네, 근데 한지 씨 남편분이 검사분이시라 그런지 모니터 방법이 되게 특이하다고 들었는데. 대본을 읽는데 관심을 갖잖아요. 네. 대본이 이렇게 있으면 보게 되잖아요. 다음 네네. 내용 어떤지. 이렇게 샥 보더니 굉장히 자기 직업적인 관점에서 대본을 분석을 해줘요. 예를 들어 에덴의 동 쪽에서 지연이라는 캐릭터는 가난한 산골 소녀였다가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이렇게 부잣집으로 시집가가지고 재벌로서 이렇게 네. 살아가는 제2 인생을 살아가는 애였는데 근데 그 대본을 쫙 보더니 딱 이러는 거예요. 얘는 처음부터 신분 상승의 욕구가 충만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를 보는 거예요. 정확한 팩트를 보는 거예요. 사건과 감정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우리는 감정을 보잖아요. 그 딜을 보는구나. 네. 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네, 맞아요. 이 범행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범행을 저질렀던 뒤에는 여러 팩트가 가지 중요한 거예요. 팩트를 네.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도였던가 네. 이걸 보는구나. 네, 이 사람이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다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약간 피해자 피해자 약간 이런 관점에서 봤기 대본을 때문에 대본을 무슨 공소장일 뜻이 그렇게, 네. 그렇게 분석하시는군요. 네. 아하. 얘가 거짓말했네 뭐 이런 뭐 하여간에 그래서 나중에 저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원래 얘는 신분 상승 욕구가 있었던 애인가 약간 혼란이 오기 시작하더니 그렇죠. 뭐 이게 좀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오빠가 저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완전 절친. 저의 가장 친한 친구. 네. 어떤 친구들보다 가장 마음이 잘 맞고 가장 의지가 되고 같이 있을 때 제일 재밌고 약간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부족한 부분을 딱 채워줘가지고 굉장히 제일 재밌어요. 같이 있는 게. 네. 요즘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데요. 와인을 한두 병. 일주일에 한두 번 누구요? 대표님 만난다는 거예요? 오빠를, 남편을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 제가 차를 되게 바쁘니까. 근데 만나면 항상 와인 한두 병 정도 집에서 같이 까죠. 네. 이게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네. 어떻습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연기를 좀 많이 넣으신 것 같죠? 그죠? 아무래도 네, 결혼하고 나니까 네.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드라마에서 여동생이 시집을 가요. 그러면은 제가 결혼을 해봤으니까 언니도 봤고 엄마 아빠도 봤단 말이에요. 눈물 그렇죠, 흘리는 그렇죠. 모습을 네. 어떤 마음으로 시집을 네. 보내는지 아니까. 네. 옛날 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보고 네. 이렇게 했을 거를 정말
짧은 한 커트인데도요. 자, 너 찍을게, 너 찍을게, 너 찍을게. 자, 끝 이거거든요. 근데 네. 자, 슛 하고 딱 끝나는 그 짧은 시간 내에도 네네.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눈물이 진짜 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시집 보내는 동생을 보는 마음. 그런